도현아, 도현아, 굿모닝. 왜 딸꾹질해? 왜 딸꾹질해? 어? 눈 탱탱 부어가지고. 오 마이 갓. 천사 맞다. 아침에는 제가 만든 중기요식 일주일 만에 다시 시도해서 먹였는데 그래도 먹더라고요. 이제는 양을 그렇게 많이 먹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잘 넘기고 우회우회하지 않고 잘 넘기고 해서 아 이제 또 다시 만들어줘야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목 넘김이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수 끈이라고 저녁장을 많이 못 잤더니 피곤했나 봐. 근데 중요한 건 도현이도 한 번도 안 깼다는 거. 도현이는 7시쯤에 깨서 제가 그때 이 저기 모유를 줬네요. 모유 수유했네요 그때. 와 어제는 9시에 잠이 들어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7시에 일어났어요. 밤새를 끊으니까 정말 잘 자는 것 같아요. 왜 진작 안 끊었을까. 근데 이제 저녁에 재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젖을 물고 자던 습관 때문에 그냥 안 자려고 해요. 아부부부부부부.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제 빵을 만들어 놓고 도현이 간식으로 준다면서 엄마 혼자 그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빵 만들어서 이제 점심시간이거든요. 간식으로 빵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 다시 그렇지. 이제 거의 다 나섰어. 와 도현아 엄마는 책 읽을 건데 비 오는 날 유리창에 지금 밖에 비가 내려요. 코끼리와 우리 코끼리 생쥐는 사이가 좋은 이웃이에요. 그렇지. 또 뭐야 또 보이네. 그렇지.
자, 여기 누워야지, 저기. 여기, 저기 차야지. 어디가? 어, 핑크부니까 이렇게 예뻐. 응? 저는 이 빵, 핫케이크 가루, 밀가루 조금, 계란, 우유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어요. 설탕도 조금. 그게 빵이야. 잘 쓰네요, 이제. 그 과자의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친구랑 저기 고모네 집에 있는 친구랑 카톡을 했는데 친구도 너랑 같이 나가고 싶다고. 저도 이종 계속 집에 있어서 나도 나가고 싶다고. 근데 지금 정말 저도 그렇고 도현이도 그렇고 감기가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 어디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뭐 빨리 저는 또 모유수유 하니까 약도 똑바로 못 먹고. 어쨌든 몸 관리 잘해서 빨리 이번 주 안에는 둘 다 다 나서 다음 주에는 친구랑도 같이 맨하탄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생각난 김에 저는 이유식을 준비해야겠네. 그래서 지금 이유식 만드는 거는 아마도 3인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렇게 보시면 요거는 지금 소고기,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버섯 요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엄청 영양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부푸맘이 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유식과의 전쟁. 엄마의 전쟁이 하나가 더 생겼어. 쪼덩! 엄마는 딸 바보야. 엄마는 딸이 너무 좋아. 멈추지 말라고? 도연이가 너무 좋아. 잼잼잼잼잼 이쁜이가요. 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 먹고 있는 거야? 나 여기 손잡이 있는데. 고급 기술 보여주네. 딸 여기 손잡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먹어. 딸 여기 손잡이 있어, 여기. 세상에, 조금 전에 도현이 그 캔에 든 고기 이유식을 줬는데 오늘은 무려 두 캔을 비웠습니다. 두 캔을. 한 캔 다 비우자마자 엄청 짜증을 내가지고 우침. 엄청 짜증을 내서 한 캔을 더 줬더니 그 한 캔까지 다 먹었어요. 대박이야, 김딸. 그래서 그 캔 양을 봤더니 하나에 60g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개 해봤자 120g이니까 쿨하게 두 캔 줬습니다, 아까지 거.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 내일 또 봬요. 유캔? 난 캔?